이은혜 선수와 이시온 선수의 맞대결까지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 경기는 잠시 뒤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네, 다시 전북 무주로 돌아왔습니다.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파이널스에 파견될 개인전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계해 드릴 경기가 여자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은혜 선수와 이시온, 삼성생명의 이시온, 대한항공의 이은혜 두 선수의 대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는 정말 갈급한 선수들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이시온 선수는 과거에 국가대표를 좀 지냈었고요. 이번에 올림픽에도 피카드로 좀 다녀왔던 그런 선수죠. 네, 그렇지만 또 이시온 선수도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주전자리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선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연습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탁구를 좋아하고요. 아주 집중력 있는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세계 랭킹 104위. 정말 공격적인 선수로 알려져 있는. 아, 네, 아주 네. 파워가 좋은 선수이고요. 네. 파워가 좋은 반면에 약간 범실이 좀 있는 선수로 평가되었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 대표팀 훈련을 좀 거치면서 범실도 좀 줄어들고 좀 더 이렇게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요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 선수이고요. 네, 이은혜 선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선수는 참 스토리도 많고 네. 우여곡절도 많고 네, 이 선수는 또 눈물도 많은 선수입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선수가 예, 네. 중국 선수이고요. 네, 네. 귀하 선수. 귀하 선수고요. 네, 네. 안산 단원고로 와서 거기서 다니다가 대한항공에 입사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로 발탁이 됐지만 또 시합을 좀 뛸 수 없는 그런 불운도 좀 있었죠.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래라면 작년에 부산에서 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고 그 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 선발전에서 이은혜 선수가 획득을 했잖아요. 네, 출전권을. 네, 그렇습니다. 대회가 취소돼 버렸어요. 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해오신 캐스터님의 모습도 예, 네, 참 감사합니다. 예. 이은혜 선수가 참 이 스토리도 많고 중국에서 넘어올 때도 상당히 또 이끌어 주신 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좀 적응하는데 또 많이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네. 지금 세계 랭킹은 127위에 네. 랭크돼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탁구를 치고 있어요. 저렇게 박자가 빠르고 완급 저지를 좋고 최근에는 이제 파워까지도 좀 이렇게 갖추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두 선수의 맞대결이 올림픽 대표 선발전 때 두 번 있었군요. 한 번은 이시온 선수가 4대2로 승리, 한 번은 또 이은혜 선수가 4대2로 승리. 아, 네, 박빙이네요. 두 선수가 최근 맞대결은 그렇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이은혜 선수는 뭐 비교적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 쓰지 않는 그 스티가 블레이드를 좀 쓰고 있어요. 아, 네. 러버는 테너지 05 앞뒤면 쓰고 있고요. 이시온 선수는 우리 남자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롱 특주 블레이드에 테너지 하드 05 러버를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마롱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네, 그 특주 블레이드인데요. 네, 탄성이 좋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 좀 인기가 높은 네. 그런 블레이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동호회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서 쓰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것들. 아,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동호인 네. 생활체육분들에게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본인에게 좀 적합한 라바를 잘 찾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7번으로 시작이 되는군요. 화면 위쪽 먼저 서브를 넣는 선수가 대한항공의 이은혜 선수가 되겠고요. 먼저 리시브를 했던 선수 삼성생명의 이시온 선수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날카롭게 네.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시온 선수가 지금 이제 강력한 백핸드를 구사했거든요. 그거를 네. 붙어서 코스를 바꾸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 놓은 다음에 대각선으로 득점 해내는 모습 좋았습니다. 이은혜. 네. 자, 이은혜는 이렇게 빨라요. 왜 붙어서 빠르게 플레이하는 선수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은혜 스트로크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두 선수가 지금 이번 선발전은 1승 3패, 똑같이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맞대결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아마 코스 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아마 한 코스로 많이 하지 않고요. 서로 코스를 순간순간 많이 바꾸면서 플레이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포인트가 몇 개 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움직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가 다양하게 초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2포인트, 그리고 이시원 선수가 1포인트입니다. 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시원 선수가 본인의 공격이 좀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서브를 한번 길게 놓고 상대가 걷어올리는 것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리시브에서 범실을 했네요, 이은혜 선수. 네, 이은혜 서브 길어요. 자,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네. 네, 이은혜 선수 서브를 놓고 좀 찬스가 왔는데 그거를 좀 강력하게 탑스핀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일단은 넘겨놓고 하려고 하다가 범실이 나왔는데요. 네. 저런 공은 좀 강력하게 좀 끝내는 그런 탑스핀이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볼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공은 강력한 탑스핀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 있어야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초반부터 팽팽하게 3대3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훈 선수는 첫 경기 때 최효주 선수를 4대0으로 잡으면서 출발을 산뜻하게 했는데 지금 내리 3연패 중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은혜와 대결은 어떨지요? 자, 네트에 걸리는 이시훈. 네. 예, 힘은 공은 이시원 선수가 좀 강해 보이고 네. 박자는 이은혜 선수가 빨라 보이고 그런 양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은혜가 일단 한 포인트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바로 또 동점이 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지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긴장하면서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이은혜 서브. 자, 예, 서브가 좋으니까요. 이시훈 선수가 뭔가를 탈 수가 없었네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지금 서브 이후에 3구를 그렇게 좀 힘들이지 않고 좀 박자만 빠르게 해서 미들로 공략을 했거든요. 네. 주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시훈! 호쾌한 탑스핀. 네, 이시훈 선수 이렇게 돌아서서 공이 짧자야 바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포핸드 탑스핀 했는데요. 중심이동 자세 참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이시훈 선수 시원하게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5대5 동점 첫 번째 게임 팽팽하게 갑니다. 자, 이시훈! 네. 또 한 번 공격 본능을 보여줍니다. 네, 이시훈 선수 포핸드 그 탑스핀 스윙의 궤적이 사실 많지 않은 궤적이에요. 저렇게 앞으로 쏟아내는 몸의 중심을 앞으로 쏟아 부으면서 스윙의 궤적도 좀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참 좋아요. 우리 많은 여자 선수들, 주니어 선수들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짧게 짧게 넘기는 과정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6대6. 일단 이시훈 선수의 이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공격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저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섬세한 플레이, 네트 플레이, 또 디펜스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네. 앞으로 윤한규 감독의 지도 아래 또 대표팀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아, 서브가 기가 막혔는데 받아내고 있고 버텨내면서 네. 이은혜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 이은혜 붙어서 강하진 않지만 저렇게 빨리빨리 붙어가지고 박자 빠르게 받아내고 있거든요. 네. 코스도 아주 좋았죠. 포사이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몸이 부서져야 훈련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열심히 하죠. 집중력 있게 하고요. 자, 이제 그 훈련의 성과들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일단 7대7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저렇게 빠르게 박자를 가지고 하지만 저 공이 약했을 때에는 이시훈 선수가 저렇게 강력한 포핸드 또 백핸드 탑스핀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두 선수 모두 네, 요즘 뭐 남자 탔구나 네. 여자 탔구나 공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 공격력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그만큼 분석해서 본인들의 훈련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또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시온이
범실. 네, 이은혜의 백핸드 리시브 참 좋았죠. 하면서 그냥 넘기지 않고 저렇게 스핀 양을 늘려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했거든요. 저렇게 스핀 양을 늘릴 때 스피드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말고 저렇게 스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타법이 좀 필요합니다. 네, 동점이 계속되다가 이번엔 이은혜 선수가 한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두 포인트 차 다시 벌립니다. 네, 이시원 선수 일단 박자는 빠르지만 공이 그렇게 강한 공은 아니기 때문에 범실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은혜 선수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이 다시 좁혀집니다. 이시원 선수의 리시브가 낮게 들어갔죠. 8-9. 자, 성공 좋죠. 그리고 홈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시원 선수가 못 돌아갔거든요. 네. 자, 사실 그 서브가 기습적인 긴 서브였거든요. 네. 완벽하게 찬스가 왔는데 이은혜 선수가 붙어서 짧고 빠르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탑스핀을 할 때 백스윙이 없어요. 백스윙이 없기 때문에 공을 칠 수 있는 여유가 좀 부족하면서 범실이 나오는 그런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조금 더 팔을 빼고 허리를 틀어서 탑스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을 허용한 이은혜, 이시호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9-9. 렛입니다. 네. 이시원 선수의 저 훅서브가요. 네. 짧고 빠른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게 백스핀인지 탑스핀인지 분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시원 선수는 저 훅서브로 3구를 잡으려고 할 거고요. 아, 방향을 바꿨는데요. 자, 볼까요? 사이드스핀이네요. 예. 마지막에 휘면서 이시원 선수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시원 선수, 네, 처음에 훅서브를 놓고 네트에 들어가서 상대에게 작전을 읽히자 서브를 바꿔서 사이드 스핀으로 바꿨거든요. 아, 그냥 훅서브를 한 번 더 넣을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바꾼다는 게 또 상대에게 또 읽혔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훅서브가 위력이 있거든요. 네. 게임 포인트 이은혜입니다. 네, 자, 네. 네. 역시 훅서브가 들어갔을 때 위력이 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10 듀스가 됐습니다. 서브에 위력이 있으면 3구를 잡기가 그만큼 용이해지거든요. 네. 10-10 듀스. 첫 번째 게임부터 듀스 접전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두 선수의 네. 이번 경기. 이은혜 선수는 또 빠른 박자로 상대를 공략하려고 할 텐데요. 네. 아, 자, 예. 네. 아, 이시원 선수가 네트 맞고 나가는 타구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시원 선수 입장에서는 찬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강력한 백핸드 공격을 했는데요. 워낙 이은혜 선수의 그 백핸드가 낮게 왔기 때문에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공을 강하게 하지 않을 때는 공을 좀 낮게 보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려고 하는 작전도 좋습니다. 네. 네. 너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10-12 첫 번째 게임 이은혜 선수가 따냅니다. 네. 이은혜 선수 아주 영리한 리시브였고요. 너클로 날렸고 이시원 선수 저 너클을 저렇게 완만한 동작을 그리는 스윙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뻗는 스윙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 이은혜 선수가 가지고 왔고요. 이은혜 선수의 공격 위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34.2km의 공격 속도 그리고 공격의 위치는 네. 이은혜 선수가 47.4%가 백사이드고요. 상대 백사이드로. 네, 그리고 미들 네. 34.2%네요. 그리고 상대의 포사이드는 18.4% 기록하고 있고요. 이시훈 선수입니다. 네, 이시훈 선수는 빼기 만점 미들 네. 네, 52.8%, 27.8%, 포사이드가 19.4%네요. 네. 평균 속도가 34.6. 그렇습니다. 12여 개의 가운데를 이시훈 선수가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10.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었는데 이시원 선수는 좀 범실이 좀 많았어요. 네, 범실이 많았어요. 네. 이은혜 선수의 공이 사실은 이렇게 바짝 붙어서 빠른 박자로 하지만 공 자체가 아주 위력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시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공이 빠른 박자로 오고 회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임팩트를 하지 않으면 범실이 나올 수 있는데 임팩트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고 박자도 조금씩 흔들리면서 범실이 좀 많이 나오는 1경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두 선수가 도쿄올림픽 선발전 때 1승 1패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 가지고 뭔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시온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고요. 아, 이시온 선수 이번에도 네트에 걸립니다. 네, 역시 이은혜 선수는 바짝 붙어서 이시온 선수의 그 강력한 공을 바짝 붙어서 계속 좀 받아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빠른 박자로 들어오자 이시온 선수의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레시입니다. 이시온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시온의 네. 다시 포인트예요. 긴 서브였는데요. 네. 빠르고 낮고 길게 들어가면서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네요. 1대 1입니다. 자, 네, 또 네트에 걸립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초반은 조금 어수선합니다. 두 선수 모두 실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브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은혜 선수의 저 서브가 너클 한번 하회전 한 번인데요. 네. 첫 번째는 못 받아냈고 두 번째 너클은 간판을 했네요. 이시온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또 그 넘어오는 공을 쳐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2대 2. 이시온. 아, 이시온도 나갔고요. 일단 3구에서 3구 안에 지금 모든 포인트가 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 게임은 그렇습니다. 그 이시온 선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범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아지고는 있었거든요. 네. 아, 좀 긴장을 했을까요? 오늘 좀 이렇게 범실이 좀 계속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모습이 이시온 선수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격할 때 정말 화끈하거든요. 그렇죠. 자, 3대 3. 네, 빠르고 강력합니다. 네. 3대 3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타울링 타임 땀을 한번 닦고 선수들이 다시 테이블 앞으로 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대한항공의 이은혜 선수가 먼저 따냈고요. 이은혜 서브 자 네. 버텨내면서 이은혜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시온 선수의 워낙 포핸드 탑스핀이 길고 회전이 많이 걸려서 붙어서 짧게 같이 걸어주는 이은혜 선수가 밀렸어요. 밀리면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죠. 3대 4. 이은혜 서브. 이은혜 백핸드. 네. 자, 이은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시온의 공격 본능. 네, 이시온의 포핸드 탑스핀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미드를 공략하는 공이었거든요.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어요. 네. 코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 5. 이시온. 자, 네트 밖으로 넘어오는 공. 랠리 다시 이어집니다. 서로 받아내고 있고 네. 그러나 이은혜 나갔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스윙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요. 저렇게 떨어져서는 좀 불안한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붙어서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은혜 선수가 본인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작전 또 그런 공격들을 성공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핸드 이은혜. 자, 이번에는 네. 네, 이시온 선수의 저런 강력한 공을 이은혜 선수가 바짝 붙어서 몇 개 받아내면 이시온 선수가 좀 불리해지고요. 네. 초반에 이시온 선수가 힘을 가지고 뚫어내면 이시온 선수가 좀 리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몇 개 받아내려고 할 거고요. 이시온 선수는 랠리가 되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양상으로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네요. 서로서로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들의 대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나갔어요. 네, 파워와 박자의 어떤 특징을 가진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앞선 두 경기와 전혀 다른 경기가 펼쳐져서 네.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예. 약간 범실도 많아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집중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버텨주면서 또 넘기곤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랠리가 또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범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선수가 빠른 박자로 하는 선수면 박자를 빠르게 하면서 또 연결 랠리가 많이 될 수 있고요. 네. 힘을 위주로 하는 선수면 약간 중진에서 막 힘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한 명은 바짝 붙어서 빠르게 박자 빠른 박자로 플레이를 펼치고 한 선수는 막 힘으로 몰고 들어가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랠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네. 바짝 붙는 선수 이은혜, 힘으로 몰아붙이는 선수 이시원입니다. 네. 역시 이시원 찬스가 나자 힘으로 바로 네. 저렇게 초반에 승부를 걸려고 할 거고요. 이은혜 선수는 저거를 받아내면서 자꾸 회전이나 박자를 가지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겁니다. 네. 자, 이 흐름이 어떻게 계속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서브 범실이에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7대 7. 자, 두 선수 모두 1승 3패로 일단은 지금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게임을 계기로 반전의 반등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 두 선수입니다. 이은혜 서브 자 강하게 네. 이은혜 역시 조금만 길어지면 이은혜가 포인트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 아주 강한 공은 아니지만 적당한 그 강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코스가 좋았어요. 네. 포사이드 깊숙한 포핸드 드라이브였는데요. 좋은 코스의 포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8대 7 이번엔 이은혜가 앞서 있습니다. 아, 캔드 받아냈고요. 자, 네. 이시훈이 오랜만에 버텨주면서 저렇게 네. 빠른 공을 버텨주면 이은혜는 이제 바짝 붙어서 하기 때문에 범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자, 이시훈은 본인의 약점이 버티는 건데 그것만 조금 넘어가면 또 상대 범실을 유도할 수 있고. 예, 이은혜 선수는 저런 빠른 공, 강한 공을 붙어서 몇 개 받아내면 이은혜 선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8대 8 동점. 자, 또 네트에 걸립니다. 이은혜 선수는 이번에 이은혜 선수가 오히려 빠르게 또 이번에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게 오는 서브였는데 탑스핀이었거든요. 이 탑스핀을 보고 바로 공의 약간 뒷면을 강하게 타고 하면서 빠른 공을 보냈던 이은혜입니다. 짧게. 자, 백핸드 이시온. 9대 9. 자, 두 번째 게임은 뭐 점수차를 서로서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동점이 반복되고 있는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9대 9. 네, 이은혜 선수가 이번에 백 공격을 먼저 이시원 선수에게 주고 말았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좀 공격을 주지 않고 짧게 몇 번 더 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시원 선수의 그 찬스에서의 백 탑스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혹해 보입니다. 이은혜. 자, 이은혜 백핸드. 네. 아, 잘했네요. 서브를 포미들로 짧게 넣어서 중심 이동을 시켰거든요. 이시원 선수가 오른쪽으로 좀 몰리게 하자 왼쪽이 비었어요. 그때 빠른 박자로 백핸드로 바로 연결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게임 좋은 포인트. 작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이은혜입니다. 그리고 서브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자, 나갔군요. 너클 서브였는데요. 예, 너클 서브에 반응하지 못했던 이시온 두 번째 게임도 이은혜가 가지고 갑니다. 네, 이은혜 서브에서 그 서브가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저게 한 번은 너클, 한 번은 많이 깎이는 백스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임팩트를 잘하고 있고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시온 선수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너클 서브인데 너무 길게 공을 보내면서 아웃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이은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시온 선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쿄올림픽도 갔다 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또 대표팀 생활을 또 하고 있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17년도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동메달 네. 네. 그리고 전국체전도 뭐 섭렵을 했고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네. 포르투갈 올림픽 예선 포르투갈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전에서도 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티켓을 확보하는 데 또 힘을 보태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꾸준히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에이스로 성장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세기, 파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네. 몸도 빠른 편이에요. 그러나 그 섬세함, 또 디펜스 능력,
또 네트플레이에서 약간 이렇게 범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기복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은혜 선수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가능성은 있어 보였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서 계속 좌절을 했었는데 19년도에 드디어 그 벽을 넘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꾸준히 그런 과정을 밟아왔죠. 예. 자,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그 고비를 넘을 때가 왔는데 네, 이제 본인이 이번이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예. 두 선수가 같은 또 마음으로도 경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부산 세계사구 선수권 대회 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던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은혜 선수가 그 결정되는 경기 때 예, 결정되고 나서 무릎 꿇고 우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네, 이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감격을 다시 찾고 싶은 이은혜 선수. 자, 이시온도 계속해서 이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면서 확실한 카드가 되고 싶어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게임 첫 번째 포인트 이시온입니다. 네, 이시온이 네. 두 포인트 연속 따내면서 앞서가는 초반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빠른 박자로 몰아붙였는데요. 역습해내는 이시온 선수의 백핸드. 네. 초반 분위기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 이시온 선수의 탑스핀이었는데요. 탑스핀 서브였는데. 체스볼! 아. 이시온. 네, 이은혜 선수 네, 계속 당하네요. 네. 약간 사이드 탑스핀이 걸리는 서브인데요. 예, 두 번 다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어요. 네, 이시온의 선택이 좋았고요. 네, 저런 공은 좀 이렇게 플릭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치키타를 해보는 것도 좋을 뻔한데요. 네, 좀 이렇게 단순한 리시브의 이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은혜 선수가 백핸드 플릭으로 또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게임에 4대 1. 이은혜 서브 백핸드. 자, 그리고 오른쪽 포핸드 드라이브 성공해냅니다. 네, 이은혜 선수 공의 세기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바짝 붙어서 코스를 빠르게 공략하기 때문에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런 빠른 박자 그리고 코스 공략에 파워까지 주어진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연습량이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 이 네.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뒤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요즘은 선수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요. 그렇죠. 네. 지난 올림픽에서도 신유빈 선수와 대결했던 룩셈부르크 선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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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3년 선배인데요. 네, 제가 선수생활 때 시합장에서 봤던 분인데 지금도 시합장에서 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럼요. 저희 선수들도 이제 체력 관리, 또 멘탈 관리, 또 성실함 갖추면 뭐 충분히 오랫동안 선수생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은혜 선수도 27살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네,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를 잘 바꿨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시온 선수 빠른 백핸드 미들로 잘 공략을 했고요. 네. 이은혜 선수가 지키긴 했어요. 그러나 이게 몸쪽에 붙는 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서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시온 방어공격. 예. 이번에 마음먹고 공격을 시도했던 이시온입니다. 네, 7대 3 앞서갑니다. 예, 훅서브였는데요. 짧았거든요. 짧았지만 떴기 때문에 이시온 선수가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서브는 뜨면 안 돼요. 네. 특히 현대 탁구는 서브 뜨면 바로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치키타라는 무서운 공격이 네. 나왔기 때문에요. 뜨는 서브는 여지가 없습니다. 치키타를 여자 선수들도 많이 시도하잖아요. 아, 네,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이시온! 이번에 이시온의 백핸드 드라이브는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네, 아주 좋았죠. 박자도 좋았고 다리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네. 포사이드의 포핸드 탑스핀에 이은 중심 이동을 하는 백핸드 탑스핀까지 연결 동작이 아주 유려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9대 3. 자, 서브 포인트
그렇죠. 예, 실수예요. 네. 네. 긴 서브인데요. 첫 바운드가 너무 깊으면서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곧바로 또 실점을 하면서 세 번째 게임은 이시훈 선수가 11대 3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시훈 선수가 앞선 두 게임은 아쉽게 내줬는데 세 번째 게임은 점차를 많이 벌리면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훈 선수가 초반에 범실이 나오면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나 본인이 초반에 범실이 좀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본인의 힘을 가지고 범실을 줄이면서 세 번째 경기를 이렇게 잘 해냈는데요. 이시원 선수는 이렇게 범실을 줄이면 이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 범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선수에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시원 선수의 서브 위치와 그리고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네요. 네, 이은혜 선수는 토스 사이드로 많이 서브를 넣네요. 네. 83.3%. 이은혜 선수의 서브 위치와 그리고 방향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시훈 선수의 서브 위치 짧게 짧게 약간, 서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미들로 많이 들어갔죠. 네. 66.7%.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서브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픽셀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이 이 중계 방송의 혁명을 또 가지고 온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곳에서 중계를 많이 하는데 10대의 카메라가 카메라 감독 없이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선수들이 일일이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 내가 몇 번 미들러 넣었구나 뭐 이걸 세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선수들이 분석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죠. 네, 계속 보셨던 분들 매번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즐겨주시고 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 빠른 공격 대결, 네. 힘있는 공격 대결이 이어졌는데 역시 이은혜 선수가 바짝 붙어서 계속 압박하고 있죠. 빠른 네. 박자로 회전을 넣으면서 미들로 두 번을 백핸드를 했는데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백스핀이 들어갈 때는요, 그 탑스핀을 할 때 공에 조금 더 아랫면을 맞춰야 되는데 이은혜 선수가 아랫면이 아닌 좀 뒷면을 맞추면서 공이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네트에 맞았거든요. 체스볼! 자, 넘어왔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이시훈! 그러나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은혜 포인트! 네, 이은혜 처음부터 압박 잘하고 있네요. 바짝 붙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바짝 붙어서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 압박에 밀린 이시훈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1. 거의 밀어넣는 느낌. 랠리, 백핸드. 자, 포핸드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은혜가 네. 이번에 랠리에서 승리를 또 거둡니다. 네. 이시훈 선수 중진에 물러서면서 이은혜 선수가 빠르게 앞박아서 중진에 물러서서 핫백 탑스핀을 막 해냈거든요. 네. 이은혜 선수 그걸 물러서지 않고 바짝 붙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역습해내네요. 저렇게 바짝 붙어있고 물러서지 않는 게 이은혜의 장점이고 그걸 또 10분 활용한 장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포인트는 태계 탑 랭커들의 그렇죠. 뭐 유감없는 플레이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은혜에게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범실이에요. 3-2입니다. 이시훈. 네, 이시훈 선수의 저 훅서브에 깎이고 또 상회전에 그 격차가 좀 커 보입니다. 아, 이시훈의 서브. 네, 지금 깎은 것 같고요. 네. 자, 방향 전환이 중요했습니다. 네, 이시훈 선수 이번에는 좀 무리하지 않고 네. 이은혜 선수의 몸의 중심이 왼쪽에 많이 몰려있자 바로 오른쪽 코사이드로 손목을 약간 꺾어가지고 그대로 밀었거든요. 네. 좋은 공격이었어요. 코스 좋았고요.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미는 동작도 좋아 보였습니다. 좀 저런 안전한 플레이도 가끔 섞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힘이 좋은 이시원 선수지만. 네. 자, 네 번째 게임이 치러지고 있는데 네 번째 게임에서 두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은혜 넘기지 못했습니다. 짧게 짧게 두 선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섬세한 플레이는 두 선수 모두 좀 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이은혜 선수가 지금 탑스핀을 하려고 하다가 짧게 오자 몸을 스위치하면서 다시 이렇게 몸이 들어갔는데 좀 늦었죠. 네. 네트 플레이를 원활하게 해내지 못했어요. 3-4. 이은혜 버텨내지 못했고요. 이시온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이은혜 선수의 박자는 좀 빨리 가지고 갔는데요. 임팩트가 좀 약했어요. 네. 약하면서 좀 밀렸고요. 저렇게 밀리면 공이 아웃되죠. 자, 두 선수 모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곧 힘이 들 법도 한데, 아, 이은혜 또 나갔어요. 네, 이은혜 선수의 좀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네. 저 회전량을 이길 수 있는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 회전량에 밀리는 임팩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리시브도 좀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자, 반면에 또 이시온 선수는 상승세입니다. 세 번째 게임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3대 7 이번 게임도 점수차를 벌려갑니다. 이시온 선수가 지난 올림픽 대표 선발전 때 1차 대회 때 4승 1패, 2차 대회 때는 1승 4패, 극과 극이었거든요. 흐름이 좋을 때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금 이 세 번째 게임이어서 네 번째 게임은 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네, 이시온 선수가 좀 네 점을 앞서가자 이제 카운터 탑 스핀을 했는데요. 제대로 좀 공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좀 더 안전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이은혜 또 범실. 네. 자, 지금 네 번째 게임에서는 범실로 이시온에게 주는 점수가 좀 많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이렇게 바짝 붙어서 하기 때문에 빠른 박자로 하기 때문에 범실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범실이 나오는 모든 과정이 임팩트가 강하지 못했거든요. 회전량을 이겨내지 못하는 임팩트를 하면 밀려서 다 나가는데 조금 더 강하고 빠른 임팩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4대 8. 자, 이번엔 이은혜가 잘 밀었는데 그 다음에 넘어오는 공에 대처가 안 됐고 이시온 선수는 잘 버텨내면서 오히려 이번엔 포인트를 또 가져갑니다. 이시온 선수가 이번엔 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버텨준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임팩트를 하고 있죠, 이시온 선수는. 네. 이은혜 또 나갔어요. 4대 10. 네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 역시 이시온이 먼저 올라섭니다. 자, 이은혜 선수가 게임을 딸 때는 어렵게 따고 있고 이시온 선수가 게임을 딸 때는 지금 점수차를 벌려가면서 이렇게 쉽게 따내고 있군요. 11대 4, 네 번째 게임 이시온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2 동률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짝 붙어서 빠른 박자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범실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시온 선수가 공을 강하게 할 때나 회전량을 많이 줄 때 본인의 임팩트가 느리면 공이 좀 나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좀 바짝 붙어서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공에 약간 윗면을 치면서 공이 안 나가게 하든지 하는 그런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시온 선수는 그 빠른 박자로 밀고 들어오는 이은혜 선수의 공을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좀 강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범실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게 좀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2대 2고요. 이제 오늘 이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이 경기만 지금 남았군요. 옆 테이블의 경기들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신유빈 선수가 또 유은총 선수를 꺾은 것 같죠? 네, 그러면서 6승째 네. 올리고 있네요. 파죽지세. 네, 네. 뭐 거침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 메인 테이블에서는 이은혜 선수와 이시온 선수가 맞붙고 있고 이 두 선수의 대결도 2대2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시온 선수는 파워, 이은혜 선수는 박자인데요. 얼만큼 자신의 것을 범실 없이 수행해내느냐의 네. 승패가 갈려질 것 같은데요.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해졌는데 얼마나 더 안전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 범실을 하지 않는 선수가 이긴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부터 피튀기는 대결이었는데 이시온 선수가 이번에는 랠리에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은혜입니다. 게임 스코어 2대 2에서 이은혜 서브. 네. 네. 네트 맞고 넘어가는 공을 이은혜 선수가 대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좀 어려운 기술이었는데요. 이시온 선수의 치키타였거든요. 바나나처럼 이렇게 공의 왼쪽 측면을 이렇게 긁어서 공에 약간 회전을 그리는 이게 네. 그런 치키타였는데요. 저기 들어가면 공이 약간 깎이기 때문에 공이 하얀 곡선을 그리거든요. 네, 이은혜 선수의 디펜스가 걸렸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네. 초반에는
이시온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게임,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이어서 다섯 번째 게임도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빨리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 이은혜인데 또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어느 시점부터 이은혜 선수의 지금 임팩트가 약간 좀 루즈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또좀 강한 그런 임팩트의 볼처리가 필요해 보여요. 네. 이은혜 선수가 지금 내리 두 게임을 내주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네트에 걸립니다. 4대 1, 이시온 선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수를 벌려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시온 선수의 공이 좀 범실이 없이 잘 들어오자 그거를 좀 제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면서 범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엔 이시온 선수가 빠르게 그리고 또 승부를 보려고 했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4대 2. 자, 이시온 선수가 넉 점, 그리고 이은혜 선수가 두 점을 따내고 있는 다섯 번째 게임. 네, 이은혜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가볍게 넣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공의 아랫면을 빠르게 베기 때문에 날카롭게 베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거든요. 네. 이시온 선수의 리시브가 걸리고 말았죠. 자,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렛입니다. 이시온의 서브. 예, 이시온 선수 저훅 서브가 임팩트 순간이 아주 빠르네요. 저렇게 빠르면 공이 어디로 회전이 걸렸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또한번 렛. 자, 탁구는 계속해서 렛을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브 넣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 서브에 조심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네,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가도 그러다 보면 됩니다. 남자 선수들은 한 5번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그렇게 렛이 되면서 본인이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서브를 넣으면서 포인트를 또 가져가는 네. 이시온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이렇게 바짝 테이블에 붙어서 빠르게 몰고 오자 아마 윤한규 감독이 작전 지시를 조금 더 물러서서 조금 더 물러서서 이렇게 박자를 잡아서 쳐봐라라고 주문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중진에서 있죠? 자, 그리고 물러났습니다만. 네. 중진에서 공을 잘 잡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떨어져서 짧게 떨어지는 공을 잡아내지 못한 이시온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이제 약간 물러선 이시온 선수이기 때문에 좀더 사이드로 많이 뽑아야 되고요. 뽑아내면서 회전량을 조금 더줄 필요가 있겠어요. 백핸드 드라이브 강하게 자 랠리 이어줍니다. 네. 자, 두 선수의 화력 그렇죠. 대결. 자, 이은혜 선수가 이번엔 승리를 거둡니다. 네, 좀 중진에 물러선 이시온 선수였고요. 좀 붙어서 이은혜 선수가 양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갈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은혜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본인의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기억하고 다음 플레이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공격. 기다렸어요, 네. 이시온. 이은혜 선수 잘했거든요. 빠른 박자로 백사이드 아주 깊숙이 몰았는데 이시온 선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몸 중심을 조금 이동하면서 강한 임팩트로 공을 타고 했는데 멋진 백핸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을 예측하는 거,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네. 그것만 좀잘 기다리면 찬스는 또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대 4. 길었죠? 서브, 예. 길었어요. 네. 손목을 빠르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 조절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브가 길게 나갔고요. 이은혜 선수 아주 기다렸다가 네. 포핸드 탑스핀 좋은 리시브 했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이은혜였습니다. 한 포인트 차. 초반 조금 처지는 게 아닌가 싶었던 이은혜가 일단은 한 포인트 차로 접근하면서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시온의 서브. 백핸드. 자, 렛이군요. 네, 훅 탑스핀, 사이드 스핀이 걸린 탑스핀이었는데요. 회전량 좋았는데 렛이었어요. 네. 그거 상관없이 선수들이 바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만 심판이 렛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이시온. 바꾸네요. 서브 포인트. 네. 서브를 길고 빠르게 이번에는 이시온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 포인트 차, 7대 5. 네, 서브를 길게 넣을 때는 낮게, 빠르게, 깊숙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서브가 들어갈 때는 저렇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7대 5. 자, 이은혜도 더 이상 밀려선 안 되는데 이은혜가 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아, 받아내지 못하는 이은혜. 아, 네, 이은혜 잘했거든요. 네, 네 붙어서 예, 저 포핸드 탑 스핀이 강력했는데 아, 또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 예, 약간 물러서 가지고 지켜서 그거를 바로 백 탑 스핀으로 역습을 해냈는데요. 예, 두 선수 다 좋은 공격력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시온 선수가 랠리가 이어졌을 때 초반에는 실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시온이 득점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유남규 감독이 이 게임의 양상과 플레이를 읽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네. 이시온 선수에게 주문한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몰고 들어오니 약간 물러서서 공을 완전히 잡아서 임팩트를 강하게 가는 스핀을 해라, 드라이브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시를 잘 수행하고 있는 이시온. 이번 다섯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대가 좀 물러나면은 이제 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은혜 선수에게는 조금 더 양사이드로 뺄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네. 이거를 잘 수행하면은 이은혜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시온 선수의 파워에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10대 6. 이시온의 이번엔 백핸드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10대 6. 자, 이은혜 일단은 세 번째, 네 번째 게임 내리내줬고 자, 이번 다섯 번째 게임도 내줄 위기. 그러나 서브가 좋았습니다. 서브포인트. 네, 네. 네, 훅서브 하회전, 백스핀이 들어가는 훅서브였죠. 10대 7. 자, 이번 서브는 또 어떤 서브를 구사할지. 이은혜 이시온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백핸드. 아. 이시온 나갑니다. 네. 자, 이은혜가 이 10대 5에서 10대 8까지 지금 따라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은혜 아주 잘 몰았고요. 이시온 선수 약간 물러서서 예, 잡긴 잡았습니다만 공이 좀 짧았거든요. 네. 예, 몸의 중심이 뒤로 좀 빠지면서 예,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시온 선수가 10대 5로 벌려놓고 나서 여기서 끝내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성급한 예, 느낌. 예, 그렇습니다. 이 타구가요. 좀 중심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은 타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범실이 나오거든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예, 몸과 마음 그 균형을 잘 지켜야 정확한 공이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이어질지요? 아~ 집중하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이시온이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세 게임 연속 따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은혜 뭐 붙어서 잘 몰아붙였는데요. 역시 중진으로 살짝 물러선 이시온에게 그 공이 잡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3대 2. 이시온 선수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은혜 선수의 공격 위치. 두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또 내고 있고 공격을 계속 많이 주고 받았던 다섯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시온 선수는 작전상 지금 정확한 작전 판단을 하고 좀 플레이에 임하고 있고요. 네. 이은혜 선수도 할 수 있는 걸 좀 다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빠른 박자로 하면서 거기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파워까지 실린다면은 이시온 선수를 몰아붙일 수 있는데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몰아붙여도 이시온 선수에게 지금 계속 공이 잡히고 있어요. 네. 그 파워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이시온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공격 방향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는 여섯 번째 게임으로 이어지는데 자, 옆 테이블에서 경기를 하다가 또 옆 테이블이 경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상당히 좀 조용한 느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선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또 두 선수는 경기에만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고요 속에 펼쳐지는 경기, 마지막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네. 자, 두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 두 선수가 일단은 승보다 패가 많은 이번 선발전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에서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둬줘야 그 다음에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이시온과 이은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현재 여자 선수들은 신유빈 선수가 전승으로 대표 선발 거의 확정을 지었고 그 뒤를 최효주 선수가 따르고 있는데 자, 이 두 선수가 또 그 티켓 경쟁에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여섯 번째 게임으로 이어질 텐데 예, 초반에는 이 이은혜 선수가 랠리 끝에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두 게임을 따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게임은 힘없이 이은혜 선수가 무너졌고 이시현 선수의 공격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혜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그 빠른 박자를 가지고 압박을 해서 경기를 가져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 박자에 적응한 이시현 선수의 파워에 좀 저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지금 여섯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시현 선수가 내리 세 게임을 따낸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지금 파워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공을 칠 때 공에 좀 정면을 치기보다는 약간 윗면을 치면서 스핀을 주고 있는데요. 네. 아, 이제는 조금 더 각을 좀 두껍게 해서 공에 좀 정면을 쳐서 공의 파워와 스피드를 늘리는 그런 탑법이 좀 필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자, 이은혜 선수 대표로 뽑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 감각을 찾고 다시 그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앞으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서브 0대2 뒤져 있습니다. 찬스볼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테이블에 맞는 순간 휘어졌나요? 네. 네. 아, 이게 반발인데요. 예, 그 서브에 살아있는 그 회전을 역으로 이시온 선수가 공을 주면서 공이 좀 꺾였거든요. 네. 예, 꺾이면서 공도 좀 스탑이 되면서 아, 이게 좀 반발이 걸린 스핀인데요. 이은혜 선수가 잘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던 라켓의 각인데요. 이은혜 선수의 라켓의 각이 약간 숙여져서 살짝 얇아요. 얇기 때문에 더 저렇게 공이 안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현대탁구는 각을 좀 두껍게 해서 면을 두껍게 해서 공의 정면 내지 밑면을 치는 탑법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공이 좀 강하고 파워 있고 스피드가 붙습니다. 네. 자, 이은혜 선수가 분명히 또 그런 탁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특히 이 경기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요. 네. 빠른 박자로 상대를 압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좀 파워가 실린 그런 플레이를 펼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고 있는 이은혜 선수고요. 네, 이은혜 선수가 또 대한항공에 입단을 하면서 당예석 코치가 또 있으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네. 벤치를 좀 보고 있죠. 네, 당예석 코치도 중국에서 또 귀화하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이 지도자 생활도 한국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시훈 선수는 역시 왜 내가 피카드로 올림픽에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를 3게임, 4게임, 5게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반 이후부터 계속 좀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초반에 살짝 걱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좋아진 모습을 중반 이후에 이게 보여주고 있는 이시원 선수입니다. 네. 자, 이은혜 선수 쪽에 작전 시간이 있었고요. 대한항공. 그 이후에 바로 게임이 재개됐는데 자, 이시원 선수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 역시 이은혜 선수가 빠른 박자로 포사이드로 압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시온 선수의 그 자리가 약간 중진이기 때문에 저렇게 압박을 해도 공이 잡히거든요. 네.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을 깊숙이 빼면서 득점을 해내는 이시온이었습니다. 0대4. 아, 이번에도 이은혜 실점합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은혜는 힘이 좀 많이 빠질 수 있을 텐데. 네, 타임아웃 이후에도 지금 연속 실점을 했는데요. 네. 더 이상의 실점 이은혜 선수에게는 허락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은혜 선수가 연결 압박보다는 좀 타구를 좀 강하게 치는 타구를 좀 보내면서 이번엔 강하게 랠리 버텨주는 이은혜. 좀 저런 타법이거든요. 지금 소리가 공치는 소리가 좀 달라졌는데요. 네. 저런 좀 딱딱 소리가 나는 타구를 보내서 공에 힘을 실는 이제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지금 좀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은혜 선수가 그런 과감한 걸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실력을 또 입증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지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탑법을 바꾸면서 탁구가 좋아졌거든요. 네. 자, 이번에 이시원 선수가 이은혜 선수의 혀를 또 찔러보는군요. 1대6. 네, 이시원 선수 손목 좋고요. 네, 공끝이 아주 좋아요. 네, 5포인트 이시원이 앞서고 있는
여섯 번째 게임. 그리고 이 게임을 따내면 예시오는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은혜. 네. 자, 이시온 강한 공격. 와, 이시온의 힘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아, 이은혜 선수가 지금 선제를 했고요. 두 번째도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얇아요. 네. 네, 공이 얇기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역습을 당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1대 7 점수가 많이 벌어집니다. 네, 이은혜 선수 조금 더 공을 강하게 타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자, 반대로 이시온 선수는 표정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렛. 자리를 잡으면서 이은혜 선수의 공을 좀 다 잡아내고 있죠. 네. 자, 모든 걸 다 파악한 듯 세 번째 게임부터 내리 따내고 있는 이시온. 자, 이번에도 이시온이 이겨냅니다. 8대 1. 자, 점수가 7포인트 벌어지고 있는 여섯 번째 게임. 자, 다시 한번 렛. 자, 이은혜 선수는 일단은 뭐 스코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남은 시간에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시온의 공격이 위력이 꺼지지 않습니다. 네, 이시온 선수의 공이 참 강하네요. 네. 저걸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시온은 정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화력이 있어요. 네, 저런 강한 파워에 연결력 또 네. 예, 섬세한 네트 플레이까지 예, 가져가 준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0대 1 매치 포인트 이시온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은혜 선수의 서브인데요. 이시온 선수는 자.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렛입니다. 이은혜. 자,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포인트 이은혜. 2대 10. 그러나 네.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하회전 서브인데요. 네, 낮고 빠르게 잘 들어갔죠. 이은혜 선수. 네. 자, 이은혜와 이시온의 맞대결. 이시온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매치 포인트. 아, 예, 이은혜가 바로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된 여섯 번째 게임도 11대 2로 이시온이 승리를 거두면서 내리 네 게임을 따내면서 4대 2로 이 경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시온 선수 초반에 조금 이시온 선수 입장에서는 불안했었는데 네, 자, 이은혜 선수의 네. 박자를 초반에 좀 맞추지 못했죠. 자, 그걸 또 바로 이 반전을 만들어내고 습득을 해내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저력을 보여줬던 이시온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두 게임을 좀 놓치고 자리를 잡으면서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강력한 포 백 탑 스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좋은 공격력,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공격력을 구사하면서 네 게임을 연속 가져가면서 네. 이 배치를 이시온 선수가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 좋은 선수예요. 좋은 박자를 가지고 있고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깔끔하고 아주 좋은 탁구를 좀 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가 조금 아쉽고요. 그런 네.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라켓의 각을 조금 두껍게 하는 그런 탑법을 연마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선수로 성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나이도 없고요. 그럼요. 네, 이은혜 선수가 다시 좀 힘을 내서 네. 지난 그 대표 선발전에서 뽑혔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났는데 양팀 선수들이 떠나지 않고 있어서 경기가 안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이은혜 선수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아쉬워하고요. 네, 이시온 선수는 또 게임을 또 윤한규 감독과 복귀하면서 네,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좀 이렇게 안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고요. 네.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네. 모습이네요. 자, 잘 또 이겨내고 다음 남은 경기 또 최선을 다해주는 두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